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약 전쟁 1주차 업데이트 소식, 마약 전쟁 1주차 신규 이동 수단, 신규 헤어스타일, 의상, 문신, GTA5 온라인 개선 사항, 앞으로 추가될 마약 전쟁 신규 차량, 신규 부동산, 신규 무기, 기타 업데이트 정보, 페리코 습격 피날레 난이도 패치, 12월 3주차 할인 소식 총 7가지 챕터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목요일에 업로드가 된 영상 3개를 모두 보신 분들은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 3분 GTA5 로스산토스 마약전쟁 신규 DLC 패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콘솔, 스팀, 에픽게임즈 순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데 이번 업데이트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박스 13기가, 플레이스테이션 5.3기가, 스팀 2.45기가, 에픽게임즈 2.96기가입니다.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용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규 작전기지 프릭샵, 대형 이동수단 이동식 LSD 제조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작전기지와 대형 이동수단을 해금하기 위해서는 게임 접속 후에 걸려오는 론 야코프스키의 전화를 받고 샌디 쇼어스의 리큐 에이스 위에 있는 풀리간즈를 만나보는 것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걸려왔던 론의 전화를 실수로 끊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도를 열어서 노란색 R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지도에 R 표식이 있다면 해당 장소로 이동해서 미션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첫 투여 미션 1단계 완료 후에 신규 작전 기지인 프릭샵이 무료로 개방되고요. 프릭샵에서 로스트 MC와의 마약 전쟁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대형 이동수단 LSD 마약 제조실은 프릭샵과 마찬가지로 워스톡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LSD 첫 투여 스토리 임무 마지막 6단계에서 대형 이동수단 브리케이드 6 곱하기 6을 훔쳐와야 됩니다. 그리고 머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75만 달러를 지불하면은요, LSD 제조실 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조실 장비까지 설치해야 LSD 보급, 생산, 판매 등 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덱스의 폴리건 작업 미션을 10번 진행해야 합니다. 폴리건의 작업 미션은 쿨타임 48분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덱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폴리건 작업 미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회 완료 후 25만 달러를 지불하면 제조실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프릭샵 미션 진행 방법, LSD 마약 제조실 공략 가이드, 덱스 전화 폴리건 미션 공략, 프릭샵 입구 텔레포트 링크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신규 DLC 로스산토스 마약전쟁 1주차에 추가된 신규 차량 정보입니다. 총 8대의 신규 차량이 추가되었습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 오버플러드 엔터티 MT 아니스 300R 총 2대 이동수단 이번주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 신규 입고되었습니다. 엔터티 MT입니다. 코닉세그 제스코 앱솔루트 베이스로 출시된 오버플러드사의 슈퍼카입니다. 역대 코닉세그 모델 중에서 가장 빠른 모델, 차량 구매 정보에서도 볼 수 있는 한 줄의 형용사 빠르다. 엄청난 고속 질주가 가능하다는 이 차량, 디베스트 8 2022년 상위 호환 버전으로 봐도 무방한 가격 대비 직발 성능 오버밸런스 차량입니다. 300만 달러에 가까운 토레로 X5, LM87에는 살짝 못 미치는 최고속도지만 두 대 차량을 제외하면은 탑3 안에 들 정도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빠른 차량임에도 묵직한 느낌으로 스턴트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도심에서만큼은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징과 V8 5.0 리터 터보 엔진의 비르가짐을 들어볼 수 있는 역대급 하이퍼카입니다. 아니스 300R, 닛산 7세대 페어레이디 G 베이스로 출시된 아니스사의 스포츠카입니다. 포르쉐를 겨냥한 모델답게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아주 유니크하죠. 차량 곳곳에 300R 로고가 박혀있고요. 또렷한 눈매 헤드라이트, 상하로 넓게 포진한 그릴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전통과 최신 기술의 융합을 메인 테마로 내세운 콘셉트카 차량답게 디자인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차량으로 사무소 차고에서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 원격 조종 유닛, 슬릭 지뢰, 방탄 장갑 등 이마니 테크 업그레이드도 추가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 차량 한정판으로 12월 29일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슈퍼오토즈 신규 이동수단입니다. 타오마 쿠페, 디클라스 튤립 M100, BF 서퍼 커스텀,
저코니움 전이 2 총 4대 이동수단 이번 주 슈퍼오토즈에 신규 입고되었습니다. D클라스 타오마 쿠페는 습격 챌린지 특별 보상 차량으로 오늘부터 12월 19일 월요일 오후까지만 GTA5 온라인 슈퍼오토즈에서 무료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저녁부터는요 슈퍼오토즈에서 15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 독특한 이도어 머슬카, 디클라스 튤립 M100, 그리고 고철 덩어리였던 페가수스 이동수단 전이가 도색이 가능해지고 성능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 진짜 캠핑카로 복귀했습니다. 다양한 상징과 21세기에 걸맞는 페이스리프트, 개선된 엔진으로 돌아온 BF 서퍼 커스텀, 이번 주부터 슈퍼오토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이2와 BF 서퍼 커스텀 아니스 300R은요 시몬의 쇼룸에서도 무료로 시승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론 야코프스키의 스토리 미션으로 획득 가능한 브리케이드 6x6, 마이바츠 만체스 스카우트 C까지 총 8대의 신규 차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용실에 신규 여성 헤어스타일 2개가 추가되었고요. 타투샵에서는 범죄 조직 신규 문신 39개, 마지막으로 함벌 의상, 원지, 캐주얼 안경, 비니캡, 카디건 등 수백 가지의 의류 및 액세서리가 의류 매장에 추가되었습니다. 아뮤네이션의 신규 무기 WM29 피스톨이 출시되었습니다. 피스톨 해금 방법은 곧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스산토스 마약전쟁 업데이트 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비공에게 자전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새로 구매한 차량이 배송되는 시간이 기존 2분에서 1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세 번째, 각 지도 표식 옵션에서 모두 숨기기 옵션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납고 밀수업자 판매 임무 보상이 영구적으로 3배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초대 세션에서 테라바이트 사업장 판매 임무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미즈 베이커의 카지노 스토리 총 6개의 미션 솔로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휴대전화 연락처 즐겨찾기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상호작용 메뉴, 인벤토리, 휴대전화 연락처 즐겨찾기에서 이름 표시, 숨기기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락처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마약 전쟁 신규 차량 부동산 업데이트 정보입니다. 앞으로 추가될 마약 전쟁 신규 차량 부동산 업데이트 정보입니다. 12월 22일부터 새로운 축제 이벤트와 신규 소지품이 추가되고요. 내년 초부터는 다운타운 캡 택시 회사에서 신입 기사 모집 미션이 추가되고 이동식 무기 밴, 건밴 출시와 함께 특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밴에서 신규 무기 레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신규 차량 정보입니다. 워스톡에 두 대의 차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MTL 브리케이드 6x6 다운타운 택시입니다. 브리케이드는요 서비스 카빈총처럼 관련 임무를 진행하지 않고도 구매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운타운 택시는요 페가수스 차량으로 출시되고요. 내년 초 새로운 택시 콘텐츠 작업 다운타운 캡 신입기사 모집 미션에 필요하게 됩니다. 가격은 65만 달러로 할인 해금 조건은 택시 작업 연속으로 10번 완료하기입니다. 택시를 할인받기 위한 조건이 택시 작업을 10번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택시를 호출해서 훔치거나 다운타운 택시 회사 근처에 주차된 택시를 이용해서 작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는 오셀럿 버츄, 툰트라, 판데르, 웨스턴 파워 서지, 클래식 브로드웨이 총 4대의 차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로터스 에바이아 베이스의 오셀럿 버츄와 르노 알핀 A110 모델의 툰드라 판데르는 정말 기대가 되네요. 슈퍼오토즈에서는요 위니 EC 랠리, 캐런 한링 에버론, 디클라스 타오마 쿠페, 캐런 보어, 윌라드 유도라 총 5대의 차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먼저 윌라드 유도라, 1959년식 쉐보레 임팔라 베이스 차량인 듯 합니다. GM의 유명한 디자이너 할리 어레 작품인데요. 4도어 세단의 시초가 된 차량이죠. 토요타 툰드라 TRD 프로를 닮은 캐런 한링 에버론, 미니 쿠페의 위니 EC 랠리까지 범죄 조직 업데이트처럼 한 주에 한 대 혹은 두 대씩 출시할 예정인 듯 합니다. 신규 부동산 소식입니다. 다이너스티에 무려 274만 달러의 초호화 커스텀 아파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존 최고 가격인 이클리스 타워의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오피스 차고를 넘어선 총 50대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아파트 부동산 끝판왕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페리코 습격 피날레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13일 패치 이후부터 페리코 습격 경비원들이 죽은 시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캐릭터 시야에서 벗어난 시체는요, CCTV로만 적발이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저택 내부에서는요, 쓸데없이 광범위하게 싸돌아다니는 저거너트, 저택 외부에서는 윙키 경비병과 루비오 헬기 범위 내에 죽은 시체가 있으면 경보가 울리게 되죠. 1인 솔플부터 2인 이상 멀티플레이 상세한 공략 영상은요,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택시 텔레포트는 차세대기 콘솔 독점 콘텐츠로 출시되었습니다. PC는 늘 참박 신세죠. 자, 그럼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하는 12월 3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할인 품목입니다. 베네팩터 스털링 GT 한 가지 품목 30% 할인, 슈포토즈의 캐런 구루마 30% 할인, 베니즈의 국뽕 차량으로 유명한 프로젠 이탈리 GTB 30% 할인, 마지막으로 엘리타스에서 버킹엄 베스트라 30% 할인, 총 4가지 품목 12월 22일 목요일까지 30% 할인을 진행하는데요. 스털링 GT는 자동차 모임 시승 코너에서 무료로 시승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워스토 부동산 독티즈 아레나원은요,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론 야코프스키의 첫 투여 스토리 1에서 6단계 모든 미션 달러 경험치 2배, 휴대전화로 덱스와 연락해서 진행할 수 있는 폴리건 작업 달러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카지노 럭킬 최고 부상이 딩카 포스트 류드에서 적코니움 전이 2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인 경품 보상이 트루페이드 G타입에서 이너스 윈저 드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길거리 레이스 시리즈에서 연속 3일 동안 최종 3위 내에 들기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으로는 베네팩터 스털링 GT, 피스터, 그라울러, 바피드 도미네이터 ASP, 럭셔리 오토샵의 오버플러드 엔터티 MT, 프로젠 이탈리 GTB, 시모네 쇼룸의 베네팩터 크리거, 캐런 에버론, 저코니움 전이 2, BF 서퍼 커스텀, 아니스 300R, 일반 타임 트라이얼, 해안에서 해안까지 RC카 벤디토 타임 트라이얼, 라 푸엔테 블랑카입니다. 이번 주 특별한정 이벤트입니다. 덱스의 폴리건 작업 미션 중 고포스탈 위장 미션을 덱스의 요청대로 완벽하게 클리어하시게 되면은 고포스탈 특수 복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신설 코너 GTA5 밸런스 게임 매주 하나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의견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GTA5 다양한 정보와 구인 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하셔서 최초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